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왜 그렇게 설레고 떨리는 걸까요? 거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? 왜 그래요? 다 이 정도 봐요. 어릴 적 꿈꿔왔던 20살, 동경해왔던 미지의 세계. 새내기 서윤 씨가 그곳을 향해 출발합니다. 지갑에 돈이 없어요. 부적, 엄마가 준 거 부적밖에. 지금 그러면은 네.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? 네, 그게 선배들이 원래 처음에는 교통카드만 들고 다니래요. 다 밥 사준다고.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한 한 달 동안은 밥 얻어먹고 다니려고. 또 저희 과가 특수체육 교육이잖아요. 그래서 봉사라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. 봉사 많이 가고 싶고 해외로도 그 기회가 많거든요, 제 학교는. 또 그래서 그 해외 봉사단 같이 가고 싶고. 또 제 꿈이 원래는 카메라 찍는 PD였으니까 네. 이것도 어떻게든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재밌을 것 같고. 아 맞아,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. 여행 좋아해서 자전거도 좋아하거든요. 아, 자전거 타고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. 아,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. 네. 안녕히 계세요. 입학식 잘하고 오세요. 네, 고마웠어요 그동안. 네. 다음에 꼭 밥. 네, 같이 먹어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세상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자유. 낯선 세계로 떠나는 청춘 열차를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무한 승차권. 20살의 꿈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들어왔어? 룸메이트랑 지금 자다 깼어요. 어떡해요. 아 이분이 서울대에서 네. 태연이. 아, 근데 그 말을 진짜 하면 안 되겠다. 아 왜? 그 따라하는 말. 걱정 반 설렘 반. 바람 결에 실려 들려오던